자, 다음은 2018년 3월에서 뭐 서울시 구급 응용역학 기출 문제입니다. 자, 뭐 그렇게 또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죠. 좀 쉽게 이렇게 또 출제를 한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또 다르니까. 근데 뭐 솔직히 아주 어렵다고는 보기 힘들고. 자, 1번은 1번에서는 정답이 3번인데, 요거는 3장의 마지막에 있습니다. 했는데죠. 이 문제는 변형 에너지하고 변형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같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올해 18년 교재 만들면서 이제 워낙 문제가 많으니까 교재가 두꺼워가지고 두꺼워서 이제 뭐 출판사에서 좀 문제를 좀 많이 좀 섞어 문제를 좀 섞어내자 하길래 이 문제 넣을까 뺄까 넣을까 뺄까 고민하다가 결국 넣어놨죠. 이제 다행스럽게 그 부분이 있습니다. 있고 그래서 뭐 되게 또 우리가 또뭐 위치 그 우리 또 위치 에너지죠. 또 위치 에너지하고 같다. 우리 교재 뭐그봉 있죠? 위치 에너지. 또이 문제는 이제 운동 에너지하고 같다라고 하는 것. 그래서 변형 에너지하고 그래서 이제 이때 변형 에너지는 우리가 또 EL EA에다가 때 델타 조합하고 운동 에너지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배웠던 거에 요한 개. 뭐 2분의 1 MV 조합. M은 우리가 질량이고 V는 물체의 속도. 그다음에 이건 변형 에너지에 대한 식이 되겠죠. 이 식이 또 이렇게 뭐 유도되는 과정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또 정리를 해주면 좋죠. 그래서 이때 이렇게 놓고 사는데 이때 결국 이거 L 따라서 이제 이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니까 자 이때 어차피 뭐다 이때 2분의 1 날라가 버리죠. L분 A는 뭐다 강수도입니다. K 델타 적업되고 따라서 이제 M에다가 V 적업되니까 델타는 뭐다 뭐 루트를 제하니까 이때 결국 K분의 MV 조합이죠. L분 A 뭐 여기서 우리가 넘을 때 강성도죠. 강성도. 강성도는 L분 A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문제의 강성도 또 2테라뉴턴입니다. 테라는 뭐다 10의 12승이죠. 이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했습니다. 어쨌든 뭐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질량은 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요식에다가 데이터 대입을 합니다. 하나인데 이 경우에 또 질량은 또그 그냥 네. 그 보니까 이제 8그 이게 경우에 이제 그예뭐 W 그러니까 질량 M보다 M은 또예 G분의 W 됩니다.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무게가 이제 거기에 보니까 80 톤 F 돼 있죠. 이렇게 할 때, 요게 이제 C가 됩니다. C가. C가 되어서 이때, 그냥, 이때, 그래서, 뭐, G분에 가서 또, 물론 9.8이죠. 9.8인데, 80은 또 질량 또 10의 3승, kg F 이렇게 돼 있죠. 그럼 이때 M 뭐다. 예. 80에다가, 10의 3승 kg, 이제 질량을 옮기면 됐대.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. 놓고, 그 다음에 뭐, 나머지 조건, 이제, 그래서, 따라서 이 경우에, 델타란 말이 여기다가 강성도죠. 강성도 K가 2테라 10에 12승입니다. 뉴턴 하고 미터. 그러니까 그러니까 뉴턴하고 그다음에 또 킬로그램하고 그 뉴턴 단위하고 킬로그램 단위하고 미터 단위 세과 단위로 갑니다. 이거 몇 번씩 이야기했죠. 이거 1뉴턴은 뭐다? 질량 1kg이 1m per sec 가속도가 되겠죠. 이렇게 움직일 때로가 1N이다. 그러니까 kg, m, sec, N 단위는 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. 가고 따라서 이게 이제 m 질량이 뭐다? m이 8 곱하기 10의 3승 kg가 되고 그다음에 속도가 이제 거기에 뭐 편하게 100m per sec로 줬네. 보세요. 이렇게 해봤더니 뭐이 값이 얼마가 나왔더니 0.02 0.02의 미터를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것이 뭐 3번으로 가겠습니다. 근데 뭐 처음 이제 우리 시험에서 처음에 이렇게 온 문제들이죠. 그래서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, 그다음에 변형 에너지 관계 등 되겠습니다. 한번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. 요 그저 이것도 기본 이론 할 때에도 이것도 이야기해 줍니다. 해주고 이때 한번
물론 이제 풀어보는 것하고 풀어보지 않는 것하고는 또 차이는 하죠. 예. 일단 매년 또 문제 하다가 안 놓으니까 또 안 했습니다. 안 하고 이제 옛날 그 모의고사 문제 보면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뭐 또 안 하니까 또 나왔습니다. 별 문제는 아니죠. 예. 하고, 예. 1번은